네, 오늘부터는 코타로 오시오의 레드 슈즈 댄스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기를 보니까 숫자 00이 나와 있는데, 자, 오른손 손가락 두 개. 네. 뭐, 인덱스와 미들, I am이라고 하지만, 네,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이라고 제가 설명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개로 먼저 00을 쳐주세요. 왼손에 1번 손가락으로 2를 해머링을 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게요. 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다음에 4사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2번, 3번으로 눌러주시면서 오른손이 5번, 3, 2, 1 줄을 동시에 빵!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첫 번째 마디 보니까 이렇게 연주가 되겠죠? 따란, 따란. 자, 그리고 이 노래의 특이사항은 노래가 셔플이에요, 셔플. 그래서 그냥 단단단 이게 아니라 으따다따, 따따다따.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맨 앞에 쉼표가 있죠? 그래서 으따다따 이런 느낌으로 여기를 연주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앞에 예비박을 두 개를 하나 주세요. 4분의 2박자로 써있지만 원, 투, 쓰리, 따라땅 이런 식으로 이첫 번째 마디를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좀 합쳐야 되는데요. 자, 우선 요 라인 한번 볼게요. 4-4와 4-4 이렇게 지금 잡은 상태에서 여기 똥, 요 동글뱅이 가로들 되어 있죠. 얘네는 이제 헛 스트로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음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고서 쉬었다가 뒤에 있는 400만 한번더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당겨주시는 거예요, 얘네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X가 나오죠, X. 여기 X가 나올 때마다 코타시브를 팍 매겨주시면 되는데, 노래가 조금 이게 파워풀한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코타시브를 약간 좀 살짝 막 세게 치는 것보다 부드럽게 톡 쳐주는 느낌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기엔 핵심은 3번 줄과 2번 줄의 코타시브를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1번보다는 이렇게 높은 소리보다는 저는 이두 줄의 소리가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선택이세요. 1, 2, 3번 줄 아무데나 사실 코타시브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연주를 하셨죠. 그 다음에 치자마자 재빨리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이렇게 둘둘 3을 잡고 오른손 6, 6, 4, 3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세트예요. 원, 투, 쓰리, 따라, 딴, 다, 차, 딴. 여기까지가 일단 한 세트. 그래서 이 노래가 조금 싱코페이션이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까지 지금 한 세트로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올수 있게. 그럼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4-4 할때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자연스럽게 한칸 옆으로 빠지면서 이 둘둘이 생기면 둘둘 3이 되죠. 이런 식으로 올수 있게 좀 봐주시면 연결이 조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코타시브를 먹여주고, 재빨리 위에 있는 손을 버려서 5번 줄에 0을 빵 쳐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마디 합쳐볼게요. 이렇게 준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면 됩니다. 좀더 느리게 할게요. 둘, 따라, 딴, 다, 딴, 다, 딴.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둘이 나옵니다. 다음 마디 갑니다. 저 여기 갈 건데요. 자, 지금 이제 여기서 앞에서 코타시바하고 0 끝났어요. 그 다음 둘둘은 다시 2번, 3번으로 또 잡아주시는 거예요, 얘네를. 그래서 박자가 4개씩 끊어서 보셔야 돼요. 레드 슈즈 댄스를 조금 더 쉽게 끝내려면 하나, 둘, 셋, 4개를 한 세트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얘네 이제 한 세트로 묶어서 보면 둘둘 잡았죠?
그다음 오른손이 5번, 그다음에 3번 쳐주고요. 동시에 치고. 그다음 코타시 탁 매기자마자 바로 여기 손가락이 1, 2인데 저는 여기서 2는 사실 잘 안 치거든요. 근데 1, 2를 같이 치셔도 되고. 네, 저는 그냥 6번하고 3번만 칩니다. 근데 이제 악보가 이런 악보가 구해졌기 때문에 다시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붙여주고 1, 2번으로 1, 2를 눌러서 오른손이 6, 4, 3을 네, 이렇게 쳐주고 읏, 짠 뒤에 있는 거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읏, 짠, 탕 하고서 이런 식으로 와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번, 3번으로 3과 4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마디를 쳐보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천천히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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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딴, 딴, 차, 딴 이런 느낌이죠. 여기가 지금 3, 4밖에 없지만 얘를 왜 눌러줬냐면 다음에 연주 때문에 미리 눌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4, 3, 4를 동시에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딴다다딴다다딴 딴다다딴. 자, 여기도 이제 다음 마디 볼게요. 다음 마디도 4개씩 끊어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박자를 지금 쉬게 되고 하나, 둘, 셋, 넷. 그럼 4개씩 먼저 나눠서 치면 초면 요렇게까지만 치는 거네요. 그래서 둔다찬 쉬고 그 다음에 단단찬 영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연주가 세 번째 네 번째 마디죠. 네 번째 마디의 연주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마디를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엄지 치고 세 개 치고 코타시고 쉬고 여기 위에 XX가 있다고 해도 저는 여기다가 2, 3번 줄에다 코타시브를 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둘둘 이게 아까 전에 이 앞에 있는 마디에서도 봤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손 모양이 나온다 생각해주시면 돼요. 연주법도 똑같아요. 딴딴 찻딴 여기도 딴딴 찻딴 똑같죠? 얘네 둘이가 지금 동일합니다. XX는 좀 다르지만 그냥 코타시브 넣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0을 치실 때 왼손 버리고 1, 2, 3번 손가락으로 4, 5, 6을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른손은 이제 뭐 IM, IM, IM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단단단단 오른손을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치시는데 저는 0을 1번으로 치고 왼손으로 사실 해머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노래를 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네 마디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방금 여기서 4, 5, 6을 쳤죠? 그 다음에 7을 새끼로 딱 만들어주고요. 1번 손가락이 4를 딱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죠? 요거. 그래서 여기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하려면 4개씩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4개. 또 4개. 그럼 앞에 있는 거 7400X2 여기만 해보면 이렇게 세트인 거예요. 하나, 둘, 셋, 2.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 3, 3, 0, X, 0 하면 이런 식의 연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슈즈 댄스는 4개씩 잘라서 하면 쉽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곡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금 더 한 번만 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네모 박스를 만들어서 자, 이 부분 74
1번하고 새끼손가락 해가지고 친 다음에 바로 땡겨주신 다음에 코타시보 탁 먹여주고 1번 손가락으로 2를 쳐주고 이두 손가락으로 2, 3 쳐주고 다음 손가락 두 개로 3, 0딱 쳐주고 코타시보 딱 매기고 엄지 빵이에요. 천천히 한번 더 이런 느낌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또 둘둘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위에 거랑 다시 천천히 둘둘이니까 잡아놓고 여기 이제 셔플 느낌만 셔플 느낌 내면 이런 느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뒤에 마디 여기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4, 4는 2, 3 잡아놓고요. 여기 약간 스타카토 느낌으로 빵빵 끊어주시고 두 번. 그 다음에 또네 개씩 끊어보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네개 끊어봤죠. 하나, 여기 쉼표 둘, 셋, 위에 쉼표 넷. 자, 그럼 뒤에는 핫, 둘, 셋. 그러면 이런 식의 연주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디 다시 해보면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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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마디 볼게요. 여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으로 두 번째 프렛을 발에를 잡고요. 자, 여기 이제 4가 중요한데, 여기를 3번이나 새끼로 잡아주세요. 편하신 걸로 해보세요. 우선 4를 3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6, 3, 2, 1 쳐주고 나서 밑에 두 줄, 그 다음에 왼손으로 플링, 그 다음에 왼손 버리고 6번, 1번 동시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와요. 근데 3번이 어려우신 경우 새끼로 바꿔서 새끼와 2번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쉼표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소리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0, 2, 0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라는 것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 노래를 쳐보고 또 강의를 하려니까 어렵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천천히 해보면 화면 넘겨야 돼서 또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일단 인트로를 진행해 봤고요. 이어서 A 파트라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제 레드 슈즈 댄스 A 파트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트로 마지막 부분에 여기죠, 여기. 네. 여기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연주했죠? 그다음에 하고 손을 이제 딱 버렸어요, 손을, 그죠? 조금 화면을 더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만. 네. 자, 그 다음 이제 끝났어요. 따라따 하고 손 버렸네요. 자, 그 다음 이제 A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A 파트를 보니까 처음에 0이 나와 있어요. 0. 0. 자, 여기 딱이 녀석은 지금 앞에서 마지막에 연주했던 1번 줄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줄을 자신감 있게 빵 하고 쳐주세요. 통 살짝보다. 그 다음에 저는 엄지를 여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자, 요것도 쉽게 가는 거. 레드 슈즈 댄스 몇 개씩 끊어가자. 네 개씩 끊어가자. 사실 모든 노래가 한 개씩, 두 개씩, 네 개씩, 여덟 개씩 끊어서 연주하면 쉽게 악보를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쳐주고요. 그다음에 엄지로 또
왼손도 엄지 2번 누르고 오른손도 엄지 2번 쳤어요. 엄지로.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3번 줄을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빵, 붐, 다 이런 식으로 끝났죠. 자, 뒤에 있는 이제 4사는 2번, 3번으로 네, 그래서 6번, 2번을 쳐줍니다. 자, 그 다음에 왼손을 버리면서 그 다음에 0을 땅 쳐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3번을 1, 2번 손가락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요 마디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훙, 따단, 따단, 따단.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마디 연결할 때 요 마지막에 0이 다음 마디에 가기 전까지 울림이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손가락으로 여기 4를 딱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마디에서 요 4까지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온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화면상 여기가 11번째 마디인데 왜 두 번째 마디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요 화면에 보이는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워요. 이제 여기 왔어요. 이제 해가지고 얘도 어떻게 해요? 4개씩 끊어보세요. 박자를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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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돼있네요. 그래서 딴 제가 알기로 여기 0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또 있네요. 딴, 딴, 딴 이거보다 저는 여기 0을 안 칠 겁니다. 딴, 뚠, 다 이게 맞거든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앞에 마디부터 뚜음 따다 띵다 뜬다 해놓고 따 뚜다. 그래서 4는 3으로 2는 1로 여기는 X 해버리죠. X X 따 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손가락이 옆으로 빠지면서 여기 1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 1을 딱 잡아주시고 2는 2번 손가락으로 1, 2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쳐놓고 0 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네. 따라디라 이런 느낌입니다. 1, 2, 0 그 다음에 2 손가락이 내려가서 다시 1, 2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디와 두 번째 마디를 요래 합쳐보면요 이제 셔플을 넣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넘어왔어요. 악보의 디테일을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풀링을 하라 쉽지 않네요. 그래서 전 풀링을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 풀링 또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끝났죠? 4로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저는 여기 2를 잡을 거예요. 자, 여기 세 번째 마디 했어요. 이제 풀링이 여기가 아니고 이 다음인데 그죠? 2에서 0을 풀링을 해주세요. 풀링 그래서 쳐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쳐도 되고 풀링해도 좋고 그 다음 4번, 3번 손가락 잡아주고요. 여기 순간적으로 1번 손가락이 둘, 둘, 둘 요 4, 3, 2번 줄을 발에를 딱 만들어가지고 요 녀석들을 세트로 쳐주는 거예요. 네, 둔다, 둔다, 둔다 이런 식으로 띠다 천천히 띠다, 둔다, 둔다 이렇게 발에 잡았던 손가락이 이제 네 번째 마디에서 순간적으로 2로 빨리 가서 이런 느낌이네요. 하나 둘 엄지로 올려서 2 두 줄 치고 저는 엄지로 또 가요.
그래서 2와 3은 엄지로 가는 거죠. 띠다 둠다 둠다. 그 다음에 2하고 4는 1번 3번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띠다 둠다 둠다 띠다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연주를 다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둠다 따디따 디따. 아이고 조금 헷갈립니다. 따디따 디따 디따. 네, 이런 식으로 둠다 디따 디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다음 마디 가볼게요. 여기까지가 아마 A 파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해보면 또 방금 위에랑 똑같은데 6번 1번을 동시에 쳐줘야 되네요. 빵따디다디다 하고. 여기까지는 위에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요. 여기를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잡았어요. 5, 5, 7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를 엄지로 좀 잡는 게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5, 6, 7 그 다음 엄지로 7. 그래서 뒤에 앞에는 5, 6만 치고 뒤에 7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사실 7을 다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손 버렸죠. 이제 빵 0, 0 빨리 내려와서 1 눌러주고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네, 그 화면에 보이는 네 마디를 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주시면 A 파트가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끝에 보니까 도돌이표 있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그냥 한 줄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A 파트를 이렇게 한 번 더 이만큼 연주하시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어디까지 이번엔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연주한 다음에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가로 1번이 있으니까 이제 가로 2번 찾아가는 거죠. 2번 한번 찾아가 볼게요. 아, 여기가 2번 같습니다. 2번이라고 써있진 않지만 네, 여기로 바로 넘어오는 거예요. 세 마디만 치고 여기로 넘어와서 따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겠네요. 이거구나. 하여튼 이런 연주가 B 파트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A 파트를 한번 네,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요. B 파트도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B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디를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는 건데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에 팝노트를 이렇게 걸고 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오른손 붙여가지고 약간 조용한 느낌으로 치는데 그거는 선택사항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팝뮤트를 그냥 안 하고 할게요. 그래서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넷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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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다음에 여기서 두루롱 이거는 순간적으로 이거 하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못할 것 같습니다. 빰, 빰, 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이거 넣는 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단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마디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우선 저는 여기를 발에로 잡고요. 그 다음에 3, 4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으로 출발해서 엄지 5번이고요. 그 다음 발에로 딱 둘둘둘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 둘둘 바꾼 다음에 다시 네, 이렇게 바꾸고 있네요. 빰빰 둘둘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발에 해놓고 다시 3, 2, 4를 빰 쳐주는 스타일로 빰빰빰빰빰. 그 다음에 뒤에 거 박자 다음 마디를 또 살펴보면요, 여기는 엄지만 쳐주고 둥다둥다둥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엄지 3개 발에 잡아놓은 거 같이 쳐주고 둘둘 잡아놓고 하고서 엄지 이런 느낌이죠. 둥다둥다둥다 천천히 둥다둥다둥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두 마디를 또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네, 그다음 이제 넘어갈게요. 오른쪽 세 번째 마디. 여기가 이제 어려운데요. 슬라이드 슬라이드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우선은 1번, 3번 손가락을 5, 7로 맞춰주십니다. 여기 5, 7. 자, 이게 어려운데 우선 오른손 이 두 손가락으로 5, 7을 치고 두 칸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갔다가 왼손이 다를 때 그러니까 오른손을 한번 치고 슬라이드, 그 다음 엄지를 치미고 여기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네 개씩 끊어보면 조금 쉽게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개씩도 끊어볼게요. 그래서 하나, 그 다음 슬라이드가 둘, 그 다음에 엄지가 셋일 때 왼손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따, 둘, 셋. 그 다음 마지막에 넷에 영을 쳐줘서 왼손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엄지는 이런 느낌. 자, 그 다음 뒤에 것도 같은 박자인데요. 얘는 이제 줄이 좀 바뀌어서 어려워요. 자, 5, 7로 이제 끝났어요. 자, 근데 얘네들이 쭉 내려가서 2, 3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요? 동시에 치는 거죠. 하나, 둘, 셋일 때 돌아오면서 엄지만, 그 다음 넷일 때 1번 손가락이 두 줄 올라가서 맨 끝에 있는 여기 2, 3을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한마디 다시 또 해볼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더 느리게 이제 네 번째 마디를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2, 3으로. 여기서도 슬라이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 이게 참 쉽지 않은 설명일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이걸 쳐주잖아요. 이 소리가 유지되면서 4, 5로 올라가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정 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디는 이렇게 올라가서 엄지 치고 이것도 네 개씩 다시 잘라 드릴게요. 그래서 엄지 치고 위에 두 줄 치고 슬라이드 한 칸 떨어지면서 그때 엄지가 오는 거예요.
다음에 두, 하나 더 떨어지면 4가 추가되고 손가락 세 개를 당기는 거죠. 그래서 앞에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인데 천천히 볼게요. 앞에 거 많이부터 요거부터 할게요. 요거부터 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천천히 그 다음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이렇게 2, 3, 4 이렇게 잡아놓고 마지막 3은 똑같이 앞에 연결되니까 얘만 남겨놓고 쳐놓고 엄지 0, 1번 0 이렇게 쳐주면 여기 세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네 마디를 천천히 이렇게 해놓고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또 네 마디를 살펴보면 B 파트가 끝나요. B 파트는 좀 짧아요. 네, 여기는 방금 앞에랑 똑같네요. 그죠? 그죠? 끝났죠? 자, 그 다음. 여기 하고 순간적으로 4, 6, 7, 6 이런 식으로 7, 7 G코드 있죠? G코드 G코드를 7로 온 다음에 얘가 내려가서 이렇게 추가 네, 이게 항상 저는 힘들더라고요. 왜 이런 코드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빡 끝내주는 거예요. 브레이크로 오른손 막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도록 짠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으따다다다다다다 여기네 여기 으사우 자, 여기서도 오른손으로 그냥 뭐 저는 사실 피킹 스타일로 하거든요. 근데 이걸 뭐 나는 손가락으로 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도 되는 거고 한 손가락으로 어렵네. 한 손가락은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 77의 하모닉스를 먹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로 6 와서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두 마디를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천천히 해보면 슬라이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B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네, 이것도 한번 연습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레드 슈즈 댄스 C 파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B 파트 마지막에 여기 두 마디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주가 돼 있었죠? 하모닉스 넣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넣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와서 6, 5, 0을 치면서 그 지역에 손이 그대로 있어주시면서 다음 부분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C 파트인데요. C파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방금 전에 슬라이드 6, 5, 0을 치면서 다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다시 5와 6번이 나오고 새끼로 이제 7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엄지는 5번 당연히 오른손 세 줄은 1, 2, 3번 해서 자, 음표가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약간 이런 느낌보다 끊어주는 느낌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새끼손가락은 7, 7두 줄을 잡고요.
오는 2번 손가락,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요 4, 6번 줄에 4번 프렛인 요 위치를 눌러주면서 이렇게 막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다시 한번 더 그 다음 바로 밑에 두 줄 빵 치면서 왼손을 버립니다. 그 다음에 6번 줄에 0을 만들어주고 순간적으로 이제 7, 5, 4 얘네를 만들어줄 건데 7, 5, 4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 녀석이 다섯 줄을 발해하는 식으로 잡아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있는 연주를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약간 해볼게요. 여기 이제 한 번 더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느낌이에요. 한 번 더 화살표 이 방향 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드르륵 이걸 쓰라고 하는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저렇게 치면 이게 들어가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끝났으면 이 지금 왼손의 손 모양에서 이제 5만 바뀌는 거예요. 7이 5로 바뀌어서 4 지금 발에 눌러놓고 5, 5 그래서 이 코드 모양이 지금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앞에서 짠, 짠, 짜자, 짠, 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 바로 0이 나올 때 손을 버립니다. 그 다음 왼손이 2, 3, 4를 잡는데 2, 3, 4를 요 4를 3키로 잡아도 좋고 3번으로 잡으셔도 좋아요. 이제 저는 손이 좀 작은 편이라서 2, 3, 4를 3키로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디를 한번 또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는 발에 댄 상태에서 하고 손 버리고 엄지가 빡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를 엄지로 딱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엄지는 고정을 해놓은 거죠. 뒤에도 또 나오니까 그리고 요 두 번째 마디를 또 해보면 아이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요 지금 두 번째 2, 3, 4 요 모양에서 2하고 2가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1번 손가락 그대로 둬도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또 해보면 한 번만 더요. 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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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앞에 마디 이 엄지 누른 상태로 끝났는데 요 이는 다시 1번 손가락으로 눌러주면서 요거를 1번, 요거를 1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박자를 쳐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발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해를 만들어서 어디 연주한다? 여기 이제 연주하는 거죠. 그래서 4를 새끼손가락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3을 2번 그 다음 왼손이 풀링하면서 엄지는 같이 쳐주는 거예요. 천천히 같이 보면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 풀링 하면서 엄지, 네. 그 다음 다시 새끼로 4번 누르면서 이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디를 보니까 가로 4 있는 건 앞에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새끼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4는 새끼가 아닌 3번으로 이제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 눌려진 상태에서 추가되고 이렇게 또 조금 더 잘라볼게요.
4개씩 잘랐을 때 새끼 눌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2를 눌러주고 엄지랑 같이 그 다음에 얘를 슬라이드를 살짝 넣어서 3과 4가 같이 눌리게 그래서 새끼 눌린 상태에서 올 수 있게 3개 눌러주시고 한 번 더 해보면 하고서 다시 엄지치고 지금 3개까지 눌렀으면 4, 3, 4가 이렇게 손이 눌려있는 거죠. 하나, 둘, 셋 위에 딱 쳐주고 엄지쳐주고 하면서 이게 그대로 올라가서 다음 마디를 연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천천히 새끼를 뺐네요. 하고서 쭉 가서 다음 마디를 이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이 네 마디를 연주를 또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오는 거였죠? 말씀드리지만 저는 연습을 하지 않고 강의를 하는 편이에요. 연습할 시간이 없어요. 또 가볼게요. 똑같죠? 아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마디는 좀 달라졌네요. 그죠? 여기를 보니까 아까 요거 5였는데 그냥 발에다 만들어 놓고 딱 앞에 마디부터 보면 짠, 짠 해놓고 새끼손가락이 칠칠 두 줄이었죠? 그 다음 버리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엄지 딱 쳐주고 그 다음 4 쳐주고 쭉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얘도 화살표가 있기 때문에 따라랑을 칠 건지 한 방에 갈 건지 그 선택이에요. 이 느낌 들어보시면 두루랑 둥다 이렇게 칠 건지 한 방씩 칠 건지 이런 식인 거죠. 둥다 둥다 새끼 구는 계속 1번 손가락이 발에를 4에서 9까지 이동이 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다음에 9 다시 한번 쳐주고 나서 새끼로 12 9 왼손 버리면서 0.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디는 이제 이렇게 엄지 올려놓고 네 박자씩 또 끄는 거예요. 하나, 나, 난. 그럼 3 추가해서 세 줄 치고 한 번 다시 버리고 이렇게. 여기 또 발에 아까 위에 거는 새끼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왼손을 버리면서 이런 연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디는 하나 둘 셋 엄지 오른손 그 다음에 코타시브를 팍 먹여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어려우면 퍼커시브를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를 퍼커시브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운 퍼커시브 코타시브 편한 걸로 그 다음 왼손이 6, 6, 7 이런 식으로 와주시면 돼요. 6은 2번, 6은 3번, 7, 4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유지한 채로 5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코타시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하나 둘 코타시고 때리고 딱 코타시고 이런 식으로 둔다다단다리둔다다단다리
코타시보는 항상 약간 2번, 3번 위주로 저는 이 노래에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 어렵다 퍼커시브로 여기는 바꿔줘도 괜찮아요. 물론 이 맛을 내고 싶으면 이걸 연습해야겠죠? 그 다음 또 이 4마디를 또 도전해야 되네요. 네. 천천히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C파트가 도돌이표가 있는데 제가 도돌이표를 좀 삭제해버렸어요. 이 화면상 악보 마디가 4개씩 보이기 위해서 방금 C파트 연주한 걸 동일하게 한 번 더 연주하시고 또 한 번 더 연주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만 조금 바뀌어요. 여기.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치면 하고서 원래는 이거였는데 마지막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모 박스가 이런 식으로 뜬다 하고 다시 인트로 이렇게 지금 악보를 조금 바꿔놨거든요. 나중에 다 정리하고 올릴게요. 이렇게 인트로 2라고 하나 바꿔놨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인트로를 또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마디만 한 번 더 보면 하고 소리를 딱 없애주세요. 아이고 이런 느낌이네요. 군다라따 으따 찻빵. 당연히 인트로 때 우리 4-4 이렇게 배웠죠? 이거 두 개로 영영 땡겨주시고 바로 코타시브 딱 매긴 다음에 4-4를 땡겨주는 거예요. 느리게 군다라따 으따 찻빵.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트로 부분 네, C파트지만 여기까지 쳐야 이제 좀 C파트가 끝났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앞에서 다 배웠던 거니까 대충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이제 연주하시고 나서 이제 A 파트를 A2라고도 적어놨어요. 아, 여기 또 이것도 없애주시는 게 나아요. 제가 꼭 없앨게요, 나중에. 여기는 또 다르네. 여기 뒤에는 A2는 조금 수정하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C파트 같이 또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파트 연주가 끝난 뒤에 이제 인트로 2라는 곳을 연주하게 되죠. 앞에 전주와 동일한 연주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를 다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인트로 지나가고요. 이제 다시 한번 A파트를 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제가 수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된 악보는 강의가 끝난 뒤에 도돌이표랑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A 파트를 또 연주를 잘 해주시면 돼요. 그럼 쭉 일단 넘어갈게요. 이건 다 강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끝났죠? 이제 B 파트를
또한번더 하게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B 파트 조금씩 바뀌는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두 마디를 동시에 쳐보면 여기 박자가 조금 중요한데요. 따단 딴 따단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두 군데가 조금 박자가 느낌이 어렵습니다. 딴딴딴 따단 따단 딴딴 이렇게요. 자, 한 마디씩 끊어볼게요. 하나, 아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이런 느낌이에요.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하나, 둘, 셋, 짠짠 이런 느낌으로 쳐주시고 두 번째 마디는 엄지만 먼저 쳐주고 이런 느낌이죠. 다단 짠짠. 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마디. 여기 구간이 좀 달라지는데 느낌 들어보시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6번과 1번 줄의 0은 당연히 그냥 연주를 해주시고, 자, 여기 조금 잘안 나와 있는데, 줄을 끌어올리는 테크닉이죠. 밴딩 혹은 초킹이라고 써 있는데, 자, 여기를 엄지를 8프렛에 두는 게 좋아요. 물론 손마다, 손 크기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단 8프렛에 두고요. 이 10이라는 곳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앞에 9프렛, 8프렛, 3명이 동시에 줄을 위로 올려주는데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면 12프렛에 있는 소리가 나야 돼요. 10프렛은 이런 소리고 12프렛은 이런 소리죠. 그래서 얘 줄을 끌어올려서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래서 하고서 다시 팔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왼손 버리면서 00을 쳐주는데 이 00을 연주하는 중에 왼손은 2, 3번 프렛에 도착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이제 일을 해나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저는 어떻게 연주를 하냐면 우선 또 여기를 살펴볼게요. 자, 2를 1번 손가락 잡아서 오른손이 먼저 쳐주고 해머링, 당연히 풀링, 풀링. 그 다음에 한줄더 올라가서 동일한. 네, 그럼 오른손도 한번 보시면. 자, 미들과 인덱스, 인덱스 썼죠? 천천히 하셔야 돼, 이거는. 따라라라, 따라라라, 딴. 박자가 1, 2, 3, 4, 1, 2, 3, 4, 1. 하고서 퍼커시브를 넣으셔도 되고, 순간적으로 왼손 뮤트, 코타시브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퍼커시브를 할 겁니다. 퍼커시브 한 다음에 엄지 5번 줄, 2, 3, 4, 요 아래 코드 만들어서 당겨주는 거죠. 이런 느낌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제가 또 여기 B 파트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 빠, 빠, 빠.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B 파트를 또 연주하게 돼요. 자, 밑으로 내려 보겠습니다. 여기 B 파트를 이제 B 파트 2를 한번더 연주를 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삭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잘못 좀 기재가 됐는데.
자, 요 C 요거는 무시, 요거는 무시해 주세요. 네, 요렇게 연주를 하면 B 파트가 됩니다. 자, 다시 B 파트 두 번째 거 해볼게요. 그래서 위에서 이 여기 지금 있죠. 퍼커시브하고 딱 치자마자 이제 그 다음 패턴이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여기를 이제 한번 보면 따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쳤죠. 딱 방금 그렇게 위에서 끝났어요. 네, 그 다음에 엄지만 먼저 쳐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엄지만 먼저 딱 연주를 해주시고 여기 지금 네모 칸친 파란 부분만 해보면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해보면 하프도 재빨리 날라와서 요거 쳐주고 이거는 이제 전에 배웠던 내용이랑 동일하니까 요거는 이제 연습을 해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B 파트의 두 번째 줄 B 파트 2, 두 번째 줄을 해보면 이런 연주가 나오겠죠. 저는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요 코드 있잖아요. 요거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손 찢어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도 약간 해머링 쓰는 게 편해서 오른손을 다치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의 연주법을 바꿔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요거 C 지금 아니에요. 이걸 또 지워서 최종적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 파트 다시 점검, 그 다음에 B 파트 2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이제 레드 슈즈 댄스 마지막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C 파트 두 번째를 하는 건데요. 우선 똑같아요. 계속 빰, 빰, 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다 배웠던 거니까 대충 치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가 바뀌네요. 여기. 여기를 이렇게 같이 묶어서 가볼게요. 앞에 마디는 똑같은데 하고 X는 포타시브 넣어주시는 거예요. 0 그다음에 여기 가로 1은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는데 눌러서 치면 하고서 6, 6, 7, 8을 여기까지 날라오는 거예요. 번에 하고서 쉼표 하나 있기 때문에 짧게 끊어쳤다가 다시 연주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요 부분만 C파트 2에 조금 바뀌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C파트 계속 이어서 보면 천천히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해요.
한번 더 보면 동나 찻빵 이런 식이죠. 다음 아래 줄 내려가 볼게요. 아, 또 똑같은 거네요. 짠. 여기 짠짜잔 짜자잔 여기는 이렇게 바뀌네요. 빰빠밤 이런 식으로 여기는 요걸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9, 10, 12, 12 12, 12는 새끼손가락으로 두 개 그래서 딴, 그리고 하고 여기 지금 여기 땡겼죠 하고서 두 줄 영영 땡겨주고 코타시브 탕 매기면서 하고 여기 X까지 딱 쳐주는 거죠. 까지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마디는 손가락이 6으로 가면서 엄지 5번 이렇게 여기도 슬라이드 하면서 슬라이드 5, 7, 0 그 다음에 7, 7, 8에 8은 두 개 딱 눌러주고 줄을 하프 밴딩 살짝만 올려서 하고서 4, 4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엔딩이네요. 그럼 이제 인트로랑 똑같아요. 네, 이건 뭐 다 배웠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네, 여기가 이제 조금 달라지죠. 여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자, 여기 달라지는데. 또 여기 9, 10, 12, 12 이렇게 딱 날라오는 거 해줘야겠네요. 코타시 매기면서 이게 내려오는 거죠. 하고 쭉 내려가서 툭! 완전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하고서 이 구를 탕 쳐주고 밑에 발을 딱 잡아서 구구구구를 이렇게 그냥 다운업 다운업도 쳤고 코타시부 엄지역 아니면 검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둥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빵 해놓고 바로 얘가 올라와서 마지막에 12, 11, 9, 12 엄지가 4번 내려와줘서 블루랑 해놓고 엄지 6번 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천천히 보면 레드 슈즈 댄스를 마무리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